박경윤입니다. 저는 지금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코플러스2015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플라스틱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와 함께 427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트렌드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코플러스 2015 주간사인 한국 ENX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코플러스 전시회는 국내 유일의 플라스틱 고무산업 전시회로서 올해로 제2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년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 25개국 427개사가 참여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33% 커진 21,384 스퀘어미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본 전시회는요, 친환경 원료부터 그 원료를 가공하는 가공기기, 그리고 그 원료를 가공해서 나오는 제품의 인쇄, 포장, 완제품까지 모든 품목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품목의 다양화에 집중했습니다. 네, 관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주간사인 한국 ENX였습니다.